노화라는 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거니까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항산화력을 키워두는 거죠. 덕분에 제가 잔소리를 좀 듣긴 하지만 가족들 모두 건강한 게 최고 행복이더라고요. 잔소리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좀 하시는 분이시죠. 맞아요. 정말 건강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럼요. 특히 그 가족분들이랑 식사 후에 나눠 드셨던 거 있잖아요. 항산화 얘기하면서 나눠주셨는데 그게 아마 항산화력을 높이는 핵심 비결이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맞아요. 제가 활성산소를 막고 젊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먹고 있는 건데요. 바로 식물성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알아요. 알지. 토닌이. 토닌이 알지.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한 이효정 누님의 비결 바로 식물성 멜라토닌이었는데 글쎄요 멜라토닌은 알 것도 같은데 식물성 멜라토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멜라토닌은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곤충, 박테리아까지 모든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모두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멜라토닌이 어디에서 분비되느냐? 바로 뇌에 있는 송과체라는 기관에서 분비가 됩니다. 송과체는 뇌의 가운데이자 시상하부에 위치해 있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해가 지면 이제 어두워졌다는 걸 감지하고 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겁니다. 밤 10시부터 빠르게 상승을 해서 새벽 2시에서 3시경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되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말이죠. 네.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 굳이 우리가 알아서 뭐 발전기 돌리고 있는데 굳이 뭐 챙겨 먹을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자,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로 멜라토닌 농도는 10대의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10대의 20분의 1로 그냥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의 일생에서 깊은 잠을 자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50세 이후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멜라토닌이 그 신생아들 중에서도 특히 100일 이전의 신생아들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깨는 겁니다. 보채는구나. 네, 보채고 깨고.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이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안정적인 수면 주기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신생아 엄마들이 이거를 흔히 100일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효정 씨는 이게 그냥 멜라토닌이 아니라 식물성이 앞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 멜라토닌을 드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멜라토닌은 크게 합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는데요. 합성 멜라토닌은 화학 공정 과정을 거쳐서 합성해 만든 멜라토닌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효정 씨께서 선택한 이 식물성 멜라토닌은 식물에서 추출한 멜라토닌으로 최근에 개발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누구나 구매할 수가 있고 또 자연 영양소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신체 치유 활동을 돕는 멜라토닌 뿐만 아니라 이효정 씨는 노화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드셨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멜라토닌이 노화를 막는데 확실히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멜라토닌이 항산화제로 알려진 글루타치온, 비타민C, 비타민E보다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멜라토닌의 항산화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글루타치온보다 5배, 또 비타민E보다 10배고 비타민C보다 무려 13배가 높은 항산화력을 발휘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C2보다 약 70배 강한 DNA 산화 방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멜라토닌을 노화 중화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야 네.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노화 중화제 이거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식물성 멜라토닌의 항산화력이 강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치매를 비롯해서 모든 질병 원인의 90%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활성산소의 특징이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몸에서 이제 짝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짝을 맞춰서 이게 안정적인 정상세포로부터 강제로 짝을 빼앗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세포는 이게 전자를 잃으면서 힘을 잃고 산화가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건데 그걸 방지하려면 우리가 비타민제 같은 이제 항산화제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E 같은 일반적인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주고 그냥 자기 자체는 산화해서 없어져 버린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이 분자 재배열을 거쳐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도 항산화력을 잃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한 분자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10개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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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제거하고 이거를 이제 멜라토닌의 항산화 시스템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드.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폭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멜라토닌이 항산화 폭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체내 쌓인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건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컵 안에 든 이제 액체가 활성산소에 노출된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멜라토닌을 섭취할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오! 아, 계속 이렇게. 아,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아, 저 정도면 뭐 박연폭포네. 네, 이 멜라토닌의 이 항산화 폭포 역할이 이제 멜라토닌 한 개가 무려 10개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한 뒤에 산화되고 남는 이 대사산물은 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또 항산화제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멜라토닌 대사산물도 항산화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각종 대사체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아래로 갈수록 항산화력이 이제 세진다는 의미인데 이게 멜라토닌 대사산물의 경우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항산화력이 높다고 알려진 비타민 C, 또 비타민 A, 그리고 베타카로틴, 또 알파 리포산보다 멜라토닌과 멜라토닌 대사산물 총 10가지가 모두 비슷하거나 또는 더욱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식물성 멜라토닌을 꾸준히 먹으면 여름철 노화 급발진을 막는데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멜라토닌이 1차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또 2차로 멜라토닌 대사산물이 더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해서 손상된 DNA를 복구해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네. 실제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세포에 멜라토닌을 처리한 결과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 생성이 최대 60% 감소를 했고요. 또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이 2배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를 자외선에 노출했을 때 56%, 즉 절반 정도만 생존했지만 멜라토닌을 처리했을 때는 무려 92.5%가 생존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피부가 좀 까마잡잡했었어요. 요즘은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화장품 바뀌었냐, 한 톤이 피부가 밝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똑같고 그냥 식물성 멜라토닌 먹는다 그거 하나만 달라졌거든요. 이게 피부색도 밝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17년도 두 명의 과학자가 올창이에게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그 송과선 추출물을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챙이의 피부색이 자 보시는 것처럼 옅어지는 것을 진짜? 확인하면서 네,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멜라토닌의 미백 효과를 밝혀내게 된 겁니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고 여름철 자외선으로 공격받은 우리 피부 장벽을 개선해서
주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세포에 멜라토닌을 처리하고 24시간 뒤에 변화를 관찰한 결과 케라틴 합성을 32%까지 증가시켜서 피부 장벽을 재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실험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털이 없는 쥐에게 8주간 자외선을 노출한 다음에 멜라토닌을 섭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는데 이 콜라겐 분해 효소가 감소하고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이 현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름 형성이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노화 급발진이 일어나기 쉬운 여름철 확실히 식물성 멜라토닌이 노화 브레이크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